안녕하세요. 용화부터 용화입니다. 오늘 오지 마을로 캠핑을 하러 왔는데 일단 트레킹 목적으로 온 것도 있고 해서 왔는데 산채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민박집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3km,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캠핑장까지 5km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온 거라 조금 어리둥절했는데 여기 배 타고 돌아다니시는 주민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통행 금지인데 걸어서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원래 봄쯤에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정보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 왔다가 이제 또 여름 되니까는 장마 거치고 뭐 태풍 거치고 여차저차 해서 못 왔어요. 그러다가 여름에는 좀 너무 더우니까는 가을에 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냥 여기를 빨리 와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원래 비 소식은 없었어요. 제가 여기 이틀 전에 캠핑장을 예약할 때는 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니까는 갑자기 비 소식이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일기예보가. 아니 비가 오면 안 되지. 비가 계속 와요. 우중 캠핑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번만큼은 그 좀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획을 짰던 건데 그 신발만 안 젖었으면 좋겠네요. 신발 그래도 하얀색 그냥 러닝화 신고 왔거든요. 뭐 이렇게 날파리가 있어. 직진하면 된다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요 방향으로 직진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리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무슨 데크 길이 보이거든요. 바로 가겠습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여기 맞네. 지금 제가 다니는 길은 지도에도 안 나와요. 이게 위성이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찍잖아요. 이런 나무들에 가려져 가지고 이런 데크 길이 안 나옵니다. 오씨 뭐야. 저기 출렁다리. 출렁다리 보이네요. 저거 건너면은 있다고 들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기 산채 비빔밥 먹는 곳이에요. 다른 데도 있고.
야,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 그 다 산악회에서 오셔가지고, 와, 여기 들어가고 싶다. 올해는 계곡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아쉬워요. 아쉬워. 이런 것만 보면. 여기는 예능 프로 런닝맨이 여기서 촬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야, 어르신들 신났습니다. 신났어. 여기서는 아이스 커피도 팔고 봄나물도 팔고 개복숭아차 뭐 이런 것도 팔고 있네요. 아, 약도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약도가 있으면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수동 분교. 이 수동 분교가 제가 가는 에코스쿨 캠핑장이더라고요. 출발합니다. 아, 아까 식당에서도 그 확인했었는데 거기서는 통신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7, 80m 걸어왔는데도 이쯤에서도 통신이 됩니다. 다행히 신발은 안 젖었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는 아니어가지고. 일기예보를 좀 확인해보니까 지금 여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 물방울 표시가 저녁 6시에요 강수량이 60%였는데 뒤로 밀렸습니다. 뭐 저녁 7시, 8시, 9시, 10시 이렇게 다 30%씩 확인되네요. 오늘 화천 날씨. 산채 비빔밥을 먹었잖아요. 냉정하게 솔직하게 판단을 해보자면 여행 겸 산채 비빔밥을 많이 드시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산채 비빔밥만을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맛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현이치고요. 여기가 아까 그 산채 비빔밥 먹었던 식당이에요. 또 여기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비빔밥 먹었던 데에서부터 4km인데 뭐 대략 한 500m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수동 분교까지 4km인데 어떤 분은 5k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표는 4km로 나와있지만 실제 트레킹 거리는 5km다. 어플 갖다가 걸어가는 경로 그 체크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트랭글 어플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행시켜가지고 직접 걸어보니까는 5km가 나오나 봅니다. 아까 선착장에서 주민분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분께서도 5km를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낭떨어지기. 아무튼 이런 장소입니다. 예. 뭐야 이거. 거미줄. 거미줄. 여기서 저쪽으로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밀어버렸나 봐요. 저기가 이제 8호인데 파란 색깔 물이. 이게 길을 걷다 보니까 느낀 건데 힘든 게 없습니다. 평지도 나왔다가 오르막길도 나오고 내리막길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동네길 그런 오르막 내리막길입니다. 카메라 배터리 좀 갈고
물도 좀 마시고 날벌레가 너무 많아. 햇빛이 좀 비치는 곳에 가가지고. 아, 날벌레. 날벌레가 너무 많아요. 선크림을 좀 덕지덕지 많이 바르고 왔는데, 와, 땀이랑 범벅돼가지고 이런 막 쪼그려앉으면 다리랑 막 어우 막 미끌미끌거리네요. 아, 아, 야, 이거 뭐 무슨 폐가가 있어요. 폐가. 와, 옛날 방식의 시골집이 있어요. 야, 지금은 덥고 그러지만 겨울에 딱 저기서 그 노지 캠핑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 외국은 저런 데서 많이 하는데 저희 나라는 안 돼요, 안 돼. 가면 갈수록 점점 후회되고 있습니다. 날벌레가 엄청 많아요. 날벌레뿐만이 아니라 똥파리 같은 거. 아, 화천 에코스쿨 생태 체험장이라고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측정해 보니까는 반 정도 남았더라고요. 현 위치가 여기니까 빨간색. 요 빨간색 위로는 뭐라고 해야 돼? 뭐 국가 안보 문제상 가려져가지고 안 나오는 구역이고요. 빨간색 밑으로는 나옵니다. 어쨌든 힘을 내서 가볼게요. 여기가 동촌 1위 경로당이에요. 이쯤 오신 거면은 반 정도 온 겁니다. 경로당. 이제부터 뭐 민가가 조금씩 나오나 봅니다. 경로당이 있는 거 보니까. 민가가 이렇게 나와요. 아, 나도 저거 잘 탈 수 있는데. 아, 완전 부럽네, 이거. 여기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와, 근데 엄청 시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이 계곡에 한기가 느껴져요. 시원해요. 잠시나마 계곡물에다가 좀 씻으니까 좀 나네요. 이 철조망이 왜 계속 거의 처음부터 가는 곳마다 이어지나 봤더니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열병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그건 그렇고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냥 직진이겠죠? 예. 올라가야 되나? 아, 불안한데? 아, 직진일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지. 여기는 어디 뭐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직진이에요, 직진. 딱 봐도. 와. 이 오지에도 펜션이 있어요. 그 지도상에 무슨 비수금이 펜션인가? 그런 게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야, 이 더운 날씨에 굳이 이런 오지까지 와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8월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 휴가철인 것 같더라고요. 계곡으로 좀 저도 캠핑을 좀 가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사람 많은 거를 안 좋아합니다. 가을에 여기를 왔어야 될 것을 그냥 미리 좀 와 본 겁니다. 지루합니다. 지루해. 지금 어차피 뭐 길은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가고는 있는데, 보셨을 때 이쪽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8호만 계속 이런 배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코스가 있다고 했죠. 저는 짧은 코스로 왔고 대략 8km 정도 되고, 또 한 가지 거리가 긴 코스는 약 11km나 돼요. 아, 누구는 10km라고 하고 누구는 11km라고 하던데, 그냥 일단 10km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10km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직선 코스가 많은 서울 남쪽에 강남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강남역 몇 번 출구였지? 뭐 2번 출구였나? 아무튼 강남역까지 끊임없이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km가 딱 그 거리예요. 궁금하면 한번 직접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방금 말 끝나자마자 보니까는 여긴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이렇게 이게 보이면은 다 온 거예요. 관리동이 맹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걸어 올라가는 것도 지칩니다. 지쳐. 계단 타고 올라갈게요. 계세요? 사장님, 저 체크인 하러 왔어요. 네? 체크인. 예. 예약하고 왔어요. 예, 예. 아, 힘들어. 혼자 오셨어요? 혼자요. 여기 1번 자리. 예, 예. 바로 이용하면 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체크인 끝났고 저는 1번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은 요런 형태의 푸르른 환경이 보여요. 일단은 제 자리로 갈게요. 다 왔어. 너무 뿌듯합니다. 일단 물 좀 마시고, 여기 도착한 저에게 보상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시원한 물을 좀 마실 거예요. 얼음. 좀 살겠다. 비교적 시원한 물입니다, 이건. 샤워실이다. 샤워실 한번 들어가 봐야지. 세 명은 씻을 수가 있네요. 배치도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요. 1번. 방금 전에 관리동 위에 올라간 거고. 근데 이건 뭐지? 무슨 호스가 있네? 호스가 있어요. 호스. 불러온다. 시원해. 백컨트리 제노두 EP 텐트. 2년이 넘게 텐트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백패킹 텐트 이거 두 번째 텐트인데 그동안 너무 홀드했습니다. 힐레베르그 솔로 그거랑 네이처 하이크 그 이름 뭐지? 아무튼 그 파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를 위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얘를 하대 취급을 했더라고요. 이거 좋은 텐트인데 나름. 그래서 오랜만에 숨 좀 쉬어보라고 가져왔습니다.
저기 제 자리가 1번이라고 했죠. 1번이랑 2번인데 두 자리만 데크 사이즈가 제일 크더라고요. 3 곱하기 4m 그렇게 돼요. 나머지는 그 전부 다 뭐야 아무튼 조금씩 작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오늘 확실히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전세 캠핑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요일 날 여기 누가 와요? 다른 데 가지. 아니 물론 올 수는 있지. 근데 이제 확률이 좀 적은 것 같다. 서울 기준으로 치면 가까운 데 있잖아요. 뭐 양평이나 가평 이런 데는 뭐 일요일 날 좀 캠퍼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여기 이런 오지에 위치한 캠핑장에서는 사람들이 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캠핑장 입구인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알기로는 선착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대형 팅커벨입니다. 저기 날개 파닥거리고 있는 거 저런 거 밤에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겁을 합니다. 나방은 진짜 와 그 선착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물이 불어나서 저기 뭐야 이게 땅이 물속에 잠긴 건지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죠. 배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트 타고 한 방에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가고 싶네요. 내일이 좀 두렵습니다. 와 부럽네요. 아 근데 진짜 내일 저거 타고 돌아가고 싶다. 와 날벌레랑 모기가 와 엄청 쫓아다닌다. 막 귀에서 그냥 막 미치겠어요 지금. 모기한테 다 뜯기기 전에 식사를 빨리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신 그 안테나 뜬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여기 와서도 어디다가 이제 확인차에 전화를 해봤는데 통신이 돼요. SK텔레콤도 그 KT 통신사만 통신이 된다고 하길래 약간 좀 걱정하면서 오긴 했는데 뭐 다 됩니다. LG? LG는 모르겠고 오래 지나지 않은 몇 년 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KT 통신사만 된다는 게 그 편의점에서 그냥 도시락 사왔어요. 자, 이것만 먹으면 좀 아쉽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거 참기름은 왜 있지? 이거 참기름인데 이걸 고기에다 넣으면 되나? 이거 고기 계란 후라이에도 넣고 골고루 다 뿌려버릴게요. 뭐 초고추장 싸왔어요. 아우 와 씻고 왔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 정도로 덥기 때문에 지금 씻고 왔는데도 땀이 나요. 8시 19분인데 지금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도 더워가지고 뭐 잘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뭐 잠은 청해보겠는데 그 다음에 내일 제가
아침 식사로 컵라면을 갖고 왔는데 컵라면을 일단은 먹지 않고 그 물은 충분히 있어요. 컵라면에 쓸 생수 그거를 차라리 아껴서 여기서 이제 퇴영을 하고 마셔가면서 그냥 일찌감치 이 자리를 뜨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헬이에요, 헬. 아무리 여름이라도 어? 밤이 되면은 좀 시원해지겠지. 그 생각을 하고 침낭을 챙겨 오긴 했어요. 거의 무용지물이다. 쓸모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거는 차라리 이 침낭 무게를 대신해서 서큘레이터를 가져오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이따가 되면 다시 모르겠지만 찜통 더위에서 고통을 느껴가면서 잠이 쉽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우 날파리 지금 5시 한 반 정도 됐고요. 바로 철수해서 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일어나니까는 또 그냥 가면은 이게 한 3시간 반? 한 4시간 정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으니까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라면이나 좀 먹고 가려고요. 아직 그래도 새벽이라 선선합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 안에 있어도 덥지가 않아요. 여기는 쓰레기를 전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리는 데가 있는데 지렁이 발효장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 저 둥그런 철판 같은 게 지렁이 발효장 같은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차피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모기한테는 그렇게 안 뜯겼어요. 모기랑 날벌레 정말 많았어요. 진짜로 지금 캠핑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7시 29분입니다 여기 바닥에 개똥이 그냥 방금 시바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아지가 다리를 막 핥아가지고 허벅지랑 막 길 중간 정 가운데에도 이게 거미가 뭐야 거미가 내려오네 막 지금 9시 1분이에요. 드디어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10시 3분이에요. 비수구미 마을 출렁다리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조금 안 됐어요. 지금 10시 3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미 도착을 했고
약간 뭐 물도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시간이 흐른 거기 때문에 1시간 반도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가을에 오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10월 정도, 그리고 늦가을 11월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초봄 4월달 한참 피크일 때 7월 8월에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